전반적으로 이거 가운데 가르면요? 저요? 가운데로 안 가고 싶은데 이렇게 돼요. 그럼 약간 역할을 말할까? 네. 근데 너무 많이 가면은 약간 나이 들어 보잖아요. 가운데 걸음으로 6대 3? 7대 3? 7대 3이나 조금 이쪽이니? 이쪽이니? 상관없어요. 너 그래도 네가 좀 타는 데 없어? 전 그냥 그대로 가지는 대로 해서 쫙 흘러줬다. 그죠? 갑시다. 이제 차를 예쁘게 라인업해볼게요. 그죠? 앞머리 그냥 잘라야 될 것 같아서. 살짝만 내주세요. 앞머리 이따 다시 잘라봅시다. 숙여요? 안 숙여도 돼. 이게 요즘에 폭시컷이라고 하는데. 폭시컷? 네. 아, 이 컷을? 네. 폭시? 네. 그게 무슨 뜻이야? 저도 모르겠어요. 폭시가 여우래요. 남자가 골프에다 폭시. 재미가 아니라고. 폭시의 뜻. 아, 폭시 뜻? 내가 근데 왜 여우지? 몰라. 왜냐하면 골프는 남자잖아. 설계 머리 진짜 많이 생겼구나. 네. 회색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점점 자주. 그 거의 잘랑 나가지 않았어요? 아니. 아직도요? 되게 많아. 아, 그러면? 앞머리 두 개? 응. 앞머리도 어차피 녹았네. 네? 앞머리도 녹았어. 네.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. 응. 원래 그 전에 자르는 거였는데 그래서 괜찮아.
쓸 게 있어. 진짜 멋진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잘할 거 아는데? 네? 잘할 거 아는데? 더 잘 됐으면 좋겠어. 앞쪽만 참 느낌 내게 만들려고. 그래야 커트선 너무 이렇게 또 길어지면 또 그렇잖아. 네. 모아지는 스타일을 자르긴 할 건데 네. 앞쪽에서 이제 좀 끊어줘야 어느 정도. 근데 먼저 층을 나는 먼저 내고 자른 것보다는 전체 밸런스 맞추고 네. 디테일 자르는 편이라 커트할 때. 밸런스 맞추고 나서 그다음에. 마지막에 약간 내 머릿속에 있는 토대 느낌을 먼저 자른 다음에 네. 밸런스 이제 조금 틀린 거 어디 있나 좀 뭐 이런 거 있잖아 네. 그러면서 이제 아 여기 좀 더 짧아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좀 자르고 항상 이렇게 커트하죠. 약간 나는 되게 커트 쉽게 한다 생각하거든 원장님.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좀 어려운가 봐. 네. 저 처음에 완전 유튜브 봤을 때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원장님한테 직접 들어보자 해가지고 듣게 됐어요.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내 커트니까 네. 되게 쉽거든? 나는 내 커트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 안 하잖아. 네. 남들이 봤을 때는 좀 복잡한 거다. 근데 복잡할 거 없어. 생각해보면 개인적으로 나랑 내 생각인 거 같아. 근데 원단이 커트 보면 계속 봐서 그런 거지? 처음보다는 좀 이해가 가지? 네. 아침마다 교육도 그래서 원래 하다 보면 제일 처음엔 이해 안 가도 계속 하잖아. 그러면 어느 순간 변해 있어. 생각이 틀려져 있어. 그게 약간 전염성 같은 게 있어. 그게요? 어떤 머리든지 이렇게 제일 처음에는 그 디스커넥션이라고 하는 포트가 어떻게 보면 연결시키지 않은 선을 연결시키는 느낌으로 커트를 하는 거잖아. 근데 그 선의 느낌에 디스커넥션을 하는데 약간 커넥션 같이 보여줘야 되거든. 그러면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디스커넥션 한 단 넣는 사람도 있고 네. 나는 근데 모발마다 틀리거든. 어떤 사람은 다섯 개 이상 넣을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단 안 넣을 때도 있고 다섯 개 이상은 뭐예요? 뭐 예를 들면 섹션을 얇게 해가지고 그 공간감을 좀 더 많이 만드는 사람도 있어. 아 옆에도 조금씩. 아니지. 뭐 예를 들면 그 라인마다 인아웃 점을 생각하면 돼. 그러니까 커트는 한 패널이라고 해도 인아웃이 있잖아. 네. 아래 떨어지는 것과 위에 떨어지는 것. 근데 그 윗라인에 또 그 라인 있잖아. 그 윗라인에서 또 인아웃 지점을 생각해서 레이어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길어졌다 짧아졌다 길어졌다 짧아졌다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는 느낌이 있거든. 내가 좀 어렵게 말하나? 어렵진 않은데 막상 챙겨서는 어렵지. 근데 쉽게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어렵게 안 해도 될 것 같아. 짧아졌다 같은.
좋아하고. 그렇지. 그러면서 전체 어떻게 보면 커트가 보면 지금도 보면 이거 영상으로 나중에 봐봐. 네. 인 아웃이 있거든. 그럼 이제 판넬에도 인 아웃이 있어. 네. 보면 내가 하이로 이렇게 잘랐는데 인이 있고 아웃이 있잖아. 네. 근데 떨어지는 거 윗날 여기선 가이드가 같지만 내려보면 아웃 지점이 되게 길어진단 말이야. 이거 배웠었잖아. 네. 그러면서 윗라인에서 또 라인을 그렇게 자르다 보면 아래쪽 이 판넬의 아래쪽에 있는 아웃 지점이 그 전에 잘랐던 판넬의 인점을 가려주고 덮고 그렇지. 마지막에 이제 그게 가이드가 되면서 그렇지. 되는 거네요. 그러면서 웨이트나? 이제 인아웃 인아웃 하면서 예를 들면 웨이트 라인이 이렇게 드라이를 안 해도 이렇게 쏙 들어가는 지금도 보면 이렇게 드라이를 말리기만 했잖아. 그래도 들어가잖아. 공기감을 주면서. 공기감을 주면서 라인을 형태를 만드는 거지. 아, 그렇게 알 것 같아. 알 것 같아. 제발 좀 알아라. 알 것 같은데 막상 하면 그렇게 안 되는 거. 그렇게 해야지. 더 잘해야지. 나는 미용한 날이 너희들보다 훨씬 짧잖아. 네? 미용한 날이 앞으로 너희들이 할 날보다 짧잖아. 너희들 더 길다고. 맞잖아. 때문에 너희들 더 잘해야지. 드라이 살짝 해보자. 자를까요? 아니면 가르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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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애매해. 가르마? 가르마? 가르마는 아닌 것 같아. 내릴까요? 내리는 게 나을 것 같아. 그럼 내려. 가르마는 순간 좀 모르겠어. 머리 좀 무서운데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좀 무서워요? 저요? 괜찮은 것 같아요. 그 다음날 와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아요. 네. 알겠습니다. 그럼 한 이 정도 잘라도 되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? 뭔가 지금 너무 어정쩡하지 않아요? 그래도 되고 계속 잘라도 되지 않을까요? 네가 앞머리 안 자르지 말라고 하네. 근데 내리니까 조금 더 잘라야 될 것 같은데. 가운데 조금만 잘라주시면 안 돼요? 손님이었으면 오지 말라 했다. 손님이었으면 오지 말라고 그래. 라인이가 이제 나랑 일한 지 좀 됐잖아. 스타일을 슬쩍슬쩍 파악을 하는 것 같아. 권장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거 싫어하시잖아. 나? 네. 난 손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진짜 싫어. 왜 싫은지 모르겠어. 근데 손님 말 듣고 막 커트 하잖아. 네. 그러면 난 스타일이 안 나오더라고. 그냥 내가 보내줬을 때 그거 네. 오케이 하는 손님이 더 예쁜 거거든.
내가 내 개인 쪽으로. 공저 있는 거지. 이장님 거의 여기 안에는 진짜 가볍게 치시네요. 나는 거 얄쌍한 대체적으로 좀 그런 편이죠. 근데 무겁게 쳐가지고 그냥 덮을 때도 있어. 여기는요? 무겁게 치나요? 근데 사람마다 다 느끼는 게 틀려서 답이 있겠냐? 그냥 커트 진행했으면 무조건 예쁘게 짧으면 되지. 예쁜 게 답 아니야? 맞아요. 예쁘면 되지. 그때 한 번 그게 넓히니? 조금 더 짧아도 될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그렇죠. 이제 커트기 받아라 안 되겠다. 괜찮으셔? 네. 원래 그 전이 컸어가지고. 수고했어. 감사합니다. 괜찮았게. 네. 거의 꼬고 다니는 시기. 또 꼬고 다니고? 네. 수고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